순 없다. 막을 순 없다. 당번 멸망. 장상수 씨 멸망했고요. 와 이게 힙합이다. 소유권. 지금 장년 부하로 장거 없이가 아들인가? 아들이 물려받은 것 같고 여기까지가 장겁이고 여기가 여포인가? 아니 색깔을 좀 구별이 가게끔 나라를 깃발을 만들지 이거 패치해야 돼. 거지 같아. 구분이 안 가. 응? 구분이 안 간다고 인간적으로다가 에바야 그렇지 않아요? 구분이 안 가. 나라가 색깔이 유정이 레벨업 했어? 나이스. 외교, 세력 계승, 세력 계승, 결투, 전사, 배원소, 건물, 인물 성장, 응벌, 요태, 인학, 등방, 개하당, 양수. 양수? 응벌. 이런 애들 썩어놔. 참, 뭐랄까. 어이. 최소 한 자리 남네. 예술을 사위 한 자리 줘야 되나? 사위한테도 한 자리 주긴 해야지. 농업 수입, 농업 수입. 여기 괜찮네. 1800, 부패 20. 1500, 부패 14. 부패도 높은 데 가자. 52에 400원. 500, 52, 980, 908. 오씨, 여기 489, 770, 998, 1000원에 52%, 여기다. 1000원에 농업, 농업. 상업, 농업. 뭐였지, 얘? 농업이었나, 상업이었나? 산, 산업, 공업인 거죠? 공업, 농업. 공업, 농업. 여기네. 여기로 보내야겠다. 대군. 공공질서 마이너스 93이라고? 올려야지. 올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공공질서가 지금 저는 전체적으로 잘 잡혀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86 여기가 공공질서가 마이너스 93이다. 면세 눌러주세요. 플러스 24 보이시죠? 면세 눌러주시면 돼요. 땅 뺏자마자 만약에 공공질서가 너무 낮다 땅을 뺏었더니 면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공질서 100 되면 그때 면세 풀면 공공질서가 안정이 돼 있을 거예요.
100까지는 뭐 굳이 안 가도 돼도 아무튼 공공질서 안정화 될 때까지 면세해주면 돼요. 지금 저는 마이너스 1뭐 이래가지고 무시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낮은데 플러스가 높아지니까 무시하고 있는 거고. 쌀이 37개.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왜? 양주 식량 생산. 대군. 여긴 부지가 너무 적다. 대군이 어디지, 근데? 아, 여기구나. 행성. 잘해. 돈이 없나? 그렇네. 영구. 영구를 뭘 찍을 것이냐. 본인이 짓고 싶은 건물 있으면 그쪽 테크 타거나 아니면 정말 찍고 싶은 거 있으면 필요한 거 있으면 그쪽 테크 타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충원 10% 이것도 좋다고 사람들 얘기하고 그리고 처음에 부패가 여기가 마이너스 6% 이렇게 있잖아 보면서 오씨 부패 마이너스 5%? 6%? 개쩌는데? 이거 찍으면 마이너스 11% 아니야? 개쩌는데? 하면서 탈수 있는데. 이 부패는 하변산이 아니라 고변산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5%면 부패도가 마이너스 100이면 5%가 깎이는 게 맞는데 50%면 2.5%가 깎이고 25%면 1.25%가 깎이고 그런 식이야. 생각보다 별로 안 깎여요. 쌓이고 쌓여야 부패도가 많이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기 테크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는 농업 쪽이 좀 좋긴 하지. 왜냐면 농업으로 많이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근데 또 이쪽 너무 많이 못 익었잖아. 모든 수입원으로부터 얻는 수입 15%. 거기다가 내가 짓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없네. 내가 지으려는 거 지금. 아, 여기 이미 찍었구나. 아무튼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수입 15%. 모든 수입 15% 좋을 것 같아. 친구, 파견, 특성 획득, 여범이, 차분함. 부패한 관리, 유비 유정편, 원거업, 세력 갱스, 장상수씨, 장상수 사망. 장상순 씨 여자였어? 교관 획득, 전사, 세력 전멸, 장본, 임명, 공손함, 퇴수. 오침시가 없었군. 전문성사, 결의사, 태수. 태수한테 줘야겠다. 태수인지, 간호, 있고, 도움, 있고,
그때 도웅이 있는 도시에서 지금 이게 필요한가? 식량 생산하는 도시예요? 동네? 이것도 진짜 잘 봐. 이 뭐지? 내정이 진짜 손 많이 간다. 여기가 지금 식량 생산하는 곳이잖아. 그니까 제대로 준 거야. 아이템을. 채소가 있는군. 식량 생산 20%. 시너지 효과 있겠죠? 도움. 추종자 없네. 여기 농업 수입 10%가 있으면 좋은지 봐야지, 또. 태산. 태산이 지금 농업 수입이 없잖아, 사실상. 75. 필요 없는 거지. 그럼 산업 수입 5%. 산업이 공업이니까 이것도 아닌 거고. 그리고 황보 난수. 우리 부인. 부인은 이런 걸 하고 있고. 행성. 뭐, 별거 없네. 임기. 임기는 동해 태수. 동해는 농업이네. 근데 임기는 딜러라서 추종자를 딜러 끼고 있고. 척주보시. 우리 며느리는 딱히 아무거나 찍고 있는데, 동군. 동군에서는 어디지? 동군? 동군 여기 있다. 공업, 상업, 공업, 상업. 공업이 산업이라고 했잖아. 이거 찍어 놓으면 수입이 6,973원에서 6,990원. 뭐지? 뭐한 20원 오른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공업 상당히 높은데. 5% 올랐는데 뭐 20원밖에 안 오른다고? 예반데. 가성비 너무 떨어지고. 방통. 방통 아무거나 끼고 있네. 여강. 이렇게 보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냥 수입에서 농업 수입 낭야. 낭야 태수 누구야? 낭야 태수 간홍 제대로 들고 있었고. 아니지. 간홍도 정작 별로 그렇게. 뭐? 비축물자 5? 대중안정 파견 임무. 대중안정이라는 파견이 뭐지? 좋은 건가? 무슨 파견인지 모르겠네. 대중안정이라는 게. 여기 수입이 농업이 오르는 곳이라 간홍씨는 농업을 들고 있어야 돼요. 별로인 것 같아요. 농업 수입 10%. 6,998원에서 이게 60원 오른 거야? 10%를 올렸는데? 왜? 595원에 10%는 60원. 맞네. 와, 퍼센트 이거 별거 없다. 50원 가지고. 에이, 하지 마. 귀찮아. 귀찮아. 하지 마. 오래 걸려. 별 시덥잖은. 부대 다 이동해서? 알았네. 부패를 거부하라. 부패를 거부하라. 배신자들을 처단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할 때나 이런 짓을 할지. 내키지는 않는다만 화친 980원. 휴전을 해야겠다. 내키지 않는다만 휴전을 해야겠다. 그렇다면 내키지 않으면 하지 마. 믿을 수가 없군. 내키지 않으면 하지 마. 누가 시켰어? 아무도 안 시켰는데 왜 내키지 않으면서 하려 그래? 야, 조조야, 이제 정리해라. 이건 또 무슨 부대지?
공손찬인가? 아, 공손찬이었지. 가용 오나라의 전쟁을 요청. 공도를 치자고. 가용이가 공도를 치자고 오나라한테 요청을 했어. 장갑씨 정신 좀 차리셨어요? 시간 낭비다. 정신 좀 차리셨나요? 혹시? 아, 아직 정신 못 차리셨어요? 더 맞으셔야 돼요? 그럼 말고 5.2? 좀만 더 맞을래? 그럼 고가님은 정신 차리셨나요? 얼른 끝내지. 5.4? 죽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있네 다들. 26.9. 돈을 좀 줄테니까 우리 속국 들어올래요? 좋다고? 그래요.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수치스럽도다.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자, 직권 보장. 오, 사실상 하겠다는 거네. 지불금 지급. 땅을 줄까? 필요가 없긴 한데. 여기는 땅들 얼마 버는 거야? 218원. 별로 필요 없긴 하거든. 거엄님 땅 가지실래요? 상당 상당 가지실래요? 상당? 띄엄띄엄 줘야 되구나. 복속, 화친. 대신에 자치권은 안 됩니다. 땅을 드리는 대신에 농지 드리고요. 대도시도 주고 싶은데 지금 못 주네. 땅을 이어서 두 개 동시에 주면 좋겠는데 띄엄띄엄 있다고 바로 못 주네. 그러면 지금 일단 화친을 맺고 땅 이걸 필요가 없어. 띄엄이 우리랑 떨어져 있잖아. 200원 벌고 있어. 굳이 내가 이걸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 땅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거업을 키워서 땅 이렇게 갖게끔 해서 조조도 견제하고. 조조 지금 합병 못해요. 자치권 있어서. 장거업도 키워서 조조도 견제를 하면서 무원원이 치는데 여포 치는데 쓸모도 있고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것 같아. 요 땅을 내가 갖고 있어서 장점이 없어. 장점 있으면 쓰겠는데 뭐 농지, 쌀, 18 생산 정도? 굳이 뭐 있다면? 근데 쌀은 넘쳐 흐르거든. 여포 쳐야지. 그리고 여기 무한원 쳐야지. 여포, 무한원, 원술 3명 쳐야죠. 얘네들이랑 전쟁 끝내고 이제 속국으로 만들고. 일단 속국이 좀 많을수록 좋아. 예전에 원소랑 싸울 때 보셔서 아시다시피 속국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내가 유지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땅이나 군사 늘수록.
이게 땅이 좀 좋은 땅이면 내가 먹겠는데 218원짜리 땅이야. 여포 치는데 공조하는 나라 지금 이미 전쟁 중이에요. 공조 안 해도 내가 혼자서 다 이길 수도 있고. 그리고 공조 중인 지금 나라가 조조가 있죠. 사정향 씨도 싸웠었는데 둘이 화해한 것 같고. 여포는 그냥 가서 죽이면 돼. 지금 소국 빼고 다 관계가 나빠가지고 애들을 다 소국화 시켜야 관계가 좋아져. 근데 이제 자치권을 주냐 안 주냐가 있는데 자치권은 상대방 그 합병 안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다른 나라들한테 자치권을 다 보장을 해주고 있단 말이야. 합병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장거비는 내가 합병을 할 거니까 자치권 보장 제한을 안 하겠다고. 대신에 땅을 주겠다고. 이 얘기야. 왜냐면 땅이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두개다 주고 싶은데 그러면 100%가 되는데 지금 줄 수가 없어. 왜냐면 땅이 안 이어져 있대. 여길 줘야 다음번에 여길 줄수 있어. 이 게임 좀 이게 시스템이 안 좋네. 여길 줬으면 여기도 줄수 있어야 되는데 땅이 안 이어져 있다고 못 줘. 꼭 있어도 천통 돼요. 천통 조건. 여기 있는 거 수도 뺏고, 그리고 땅을 95개 보유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협곡들 합병해도 95개 될 테니까. 상관없어. 아무튼 4.6인데 4.6은 부속 장비 이런 것만 줘도 해결될걸? 봐봐, 해결되잖아. 이게 이제 쌀인데 쌀을 주냐 안 주면 쌀을 안줄 거면 12점을 더 모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속 장비를 좀 좋은 걸 줘야 돼. 이렇게 동색 줘야 돼, 동색. 뭐 남는 게좀 있긴 한데, 내가 남는 거 주고 가져와도, 데려와도 되긴 한데. 이러면 5.1 주기적 직불금 지급 500원 500 600원 600원이면 쌀 대신에 줄수 있네. 쌀이 12개였나? 18개 900원 900원 가치거든. 쌀 많아서 뭐할 거야? 내정이나 하겠지. 도시 업그레이드나. 야, 그냥 쌀 줘. 야, 쌀 줘. 쌀 주고. 돈이나 조금 줘. 극한의 이 성농주. 3600원 주면 되네. 에이, 돈 줘. 딸 주고 돈 줘. 우리에게 독립이란 사치일 뿐이지. 오, 잘하시네. 아유. 꼭 그래야 하오. 잘하시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제 촉국들이에요. 초록색이. 파란색이 동맹국인데 정작 동맹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 이제 좀 좋아졌네. 해결이 됐네. 어떻게 해야 서로에게 도움이 되겠어? 시간이 지나니까 좀 사이가 좋아졌네. 어우가 집좀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은평금 채무 사정양. 은평금 채무 사정양. 채무 코딱지만한 나라가. 뵙게 되어 영광이요. 너는 폭국이나 되지 연합에 있어. 어서 오시오. 채무 세력을 연합에서 제명. 얘네들이 싫대. 채무는 자기가 나가고 싶대. 자기 오히려 채무가 나가고 싶고 나머지 애들은 싫대. 아무튼 채무는 사이가 나쁘지 않으니까 냅두고 돈이나 주고 가죠. 아니, 요구 말고 지금 50원 받아. 이렇게 좋은 것을 그리고 마다할 리가 사정양님도 있겠는가? 정양님도 어떻게 50원 해야 서로에게 뭐 도움이 할수 있는 것도 되겠어? 없죠? 50원이나 받아가세요. 이렇게까지 친절하면 동의할 수밖에 없겠어. 그리고 공손찬 우리 사이 좋아졌죠? 반갑소, 친구여. 이제 사이 많이 좋아졌네. 아, 공손찬도 그냥 땅 하나 주고 합병 그거 뭐지? 그거 할걸 그랬다. 자치권 안줄걸 그랬다. 실수했네. 50원 받아가. 바보가 아니라면 받아들일다. 조조님 잘 지내시죠? 어서 오시게. 아유, 우리 사이 좋아요. 우리 결혼도 안 사이고. 야, 우리 결혼한 거왜 없, 아, 왜 점점 점수가 낮이냐? 낮아지냐? 아군과 정략교원 결혼 점점 점수가 낮아진다? 사정. 지금 현재 65인데 추세가 46으로 깎이네. 점점 좋아지는 게 줄어드네. 돈이나 받으세요. 얻을 게 있다면 관계도 좋아지는 법. 이렇게 이제 우리 속국들 관리 좀 하고. 마초님. 마초님 까먹고 있네. 짧게 끝내라. 아우, 도대체 왜. 마초님, 화 풀어. 쌀 줄까? 이미 주고 있어? 그렇네. 좋지. 왜 외교 점수 안 올라가지? 돈 조금 줄게. 이렇게 하면 1.0. 하면 지금 아군에게 유리한 거래를 맺음이 4인데. 서로에게 아주 좋은 일이구려. 저게 늘어나려나? 고관이 촉한의 속국이 됨. 장거비 속국이 됨. 됐다. 가용 원하라. 적군의 매복을 발견했습니다. 뭔 말이지? 아, 여기. 나랑 관련도 없는 곳이네. 깜짝 놀라잖아. 특성 획득. 사마이가 순종적이 됐네요. 승진 욕망이 줄었어. 좋아.
만족도 올라가고. 좋아요 사마이님. 승진의 욕심이 없어. 이미 네, 이미 높아. 게다가 더 이상 올려줄 수도 없어. 좋아요. 이제 정리가 많이 됐죠? 이제 요 황건적, 여포, 원효, 공도, 무원원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오나라랑 전쟁이 남았네요. 사정향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황건적 저거 좀 제거하죠. 무조건아. 공들을 쓸어버리라! 고기를 들어라! 정장으로! 행군 좀 할까? 지혜롭게 준비해라! 집중해라! 행군 움직일 준비해라!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다! 아, 길 막아고 있지? 거대한 나무도 뿌리가 있어야 사는 법이지. 경계는 지혜로운 행동이지. 전진! 앞에 사람 좀 비켜봐요. 네, 아 비켜봐요. 계속 전진하리라. 지나가고 싶어도 지나갈 수가 없네. 준비해라. 지금 쉬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이 행군이란 걸 하면 모집이 안 돼. 지금 이 게이지가 노란색 게이지가 더 이상 안 차. 근데 이동 거리가 50%가 늘고 그리고 전투 피로함이라는 게 생긴다는데 저걸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피로함이라는 게 생긴대. 근데 풀은 그러니까 행군에서 풀면 바로 사라질 것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왜냐면 딱히 필요한 페널티를 받으면서 싸운 경험이었거든. 계속 도망가네. 일반 상태도 스태미너 다섯도 행군하면 이동거리 늘어나더군요. 네, 방금 그렇게 했잖아요. 방금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양의 행군을 했잖아요. 도웅이가 레벨업을 했는데 힘줄 끊기 이걸 찍으면 상대가 이동을 못해. 이동 속도가 마이너스 50% 감소해. 그래서 좋긴 한데 이 도웅이라는 장수가 또 결의 장수거든요. 그래서 이걸 찍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것도 있는데 돌격 저항력. 그러니까 도웅이란 장수는 초록색은 이 창병? 창보병 쪽이 잘 맞는 장수인데 이걸 하면 창병으로 상대 돌격을 막는 거야. 기마병. 그리고 이걸 찍으면 모든 창보병 갑옷이 10% 늘고 해수로 있으면 농업수 20%가 늘고. 근데 아까 지금 우리 봤죠? 10% 늘려봤자 90원 이러는 거, 40원, 50원 이런 거, 20%라고 해봤자 100원, 200원 할 것 같아요. 100원 정도 할 것 같아요. 100원. 동네가 돈을 쌀을 농업수입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피로저항 해서 힘줄 끊기 해크를 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 섭해 내정하고 있죠? 파견 임무 해제, 보급품 보충. 우리 섭해 장수로 키울지 내정으로 키울지